드리프트 주행, 일상 주행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네시스 쿠페를 제작합니다. 더벙커 드리프트 차량 제작을 맡은 오선의 전상훈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공도를 탈 수 있는 세팅의 정점. 차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트럿바부터 하체까지 수많은 제품의 울트라 레이싱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튜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스트럿바였는데, 사실 요즘에는 포커스가 튜닝 유행이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튜닝인데, 그 굳이 이제 또 여기서 울트라 레이싱이라는 제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일단 강성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부하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들, 쇼바 있는 부분들 계속 받으니까 이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는 순정에도 달려있긴 하지만, 두께가 그냥 이만하니까, 그것보다 강한 거를 가진 녀석을 끼면서도 이게 무거워지면 안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레이싱 제품이 좋다. 일단 흰색은 다 울트라 레이싱이니까 흰색은 없어. 이 차의 흰색은 다른 브랜드가 들어가는 게 없고, 그 내가 의문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하체 키트인데, 이런 거 그 실제로 이제 튜닝을 좀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티브론 때는 차대 강성이 굉장히 약했던 게 사실이고, 수소카니 때도 그게 이제 진보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약해서 실제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젠콕은 실제로 바디를 만들어 보면 워낙에 단단한 녀석이라, 그래서 야, 이게 원래 센 차대에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나 싶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울트라 레이싱 제품을 접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여타 제품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그 무게가 나한테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줬다라는 거지. 무거워가지고 근데 얘도 처음에 그렇게 무겁겠지 했는데, 안 무거워. 이렇게 들리니까 해서 달아봤어요. 일단 선수들이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드리프트 할 때 예를 들면 조금 빠른 팔자라든지 이제 서킷에서의 어떤 관성이 넘어갈 때 차의 무너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 것과 안 단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건 내가 이거를 경기장 가서도 타본 사람이고, 가다가 면허 뚜껑 한쪽밖에 넘고 가도 그 느낌이 오니까. 뭐 지금 여기에 보이는 파란색 이 예쁜 암류는 하드레이스 제품으로서 기본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얼라이먼트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게, 조절 또는 조절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게 만들어준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조절만 가능한 게 것이 아니고, 이 각종 암류에 들어가는 고무 관절 부분을 필로볼로 업그레이드해서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정확히 자기가 정해진 위치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드레이스를 사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만져는 제네시스 쿠페란 말이에요. 350만원 정도? 그러면 아마 3,800 순정도 마찬가지예요. 악셀을 밟아서 내가 좀 빨리 가고자 할 때 붐뜰 차가 리어 반응이 느려요. 악셀 밟으면 좀 이따가 얘가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빨리 해주는 거예요. 밟으면 거의 다이렉트 밀어주고, 악셀 띄면 엔진 브레이크 바로 걸어주고, 특히 드리프트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 걸었을 때 피드백이 되게 빨라요. 사실 그거 다 필요 없고 칼질할 때 짱이에요. 엔진의 출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해주는 클러치라는 구속 또한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제품은 CC라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클러치 중에서는 충전 클러치 페달의 담력과 가장 흡사한, 즉 부드러운 녀석으로 그 제품을 장착하였고, 토크로 따지면 엔진 토크가 약 55토크 정도까지 버티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쭉 보이는 라인들이 이제 배기 라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컨셉이 좀 기본적인 가면 배기보다 이거 이게 멘티에서 만들어졌는데, 멘티에 부탁을 한 게 소리의 편차가 좀 컸으면 좋겠다. 수분은 수분이고 넣는 거니까. 일단 뭐 성능적으로는 시끄러운 게 시끄러우려고 성능을 내는 건 아니고, 그 성능적으로 나오려면 결국에 시끄러운 게 성능을 더 나오는데,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편차가 중요해. 내가 보기에는 편차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 중요한 거는 뒤에서 보이는 팁의 간지지. 업그레이드된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코페 차량의 브레이크를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순정 차량에 브렘보가 아닌 원피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려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드리프트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다. 이건 공조도 달려야 되고 어느 정도 출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피 브레이크만으로는 제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는데, 브레이크 성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게, 경량화. 꼭 필요한 건데 드리프트에서는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드리프트 할 때 프론트 제동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차 컨셉이 그거 아니었으니까 드리프트만 하는 게 아니고 휴태도 내야 되고, 내가 늘 말하지만 최소한 요 정도 브레이크 다 끼고 나와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그거는데 가오로 살려야지 인간적으로. 형 원래 꺾이는 만큼 꺾어봐. 아, 순정. 이게 순정이야? 들어보죠. 이게 이제 타악킷이라는 겁니다. 그 드리프트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로서 핸들을 더 많이 돌아가게 해주는, 그리고 바퀴가 더 많이 꺾이게 해주는 구속인데요. 좀 더 돌려줘. 끝까지. 지금 좀 전에 이 돌아갔던 양이 순정과 이 업그레이드 된 양의 차이 정도를 이제 보기 좋게 좀 비교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이, 타가킷은 핸들이 더 많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구속인데요.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유턴할 때 같은 경우에 원래 순정은 약 한 3차선이 있어야지 유턴이 한 번에 가능하다면, 그 타가킷 스테이지 2,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된 제품을 장착하였을 경우 약 2차선 정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역시 짱은 유턴할 때 짱이야. 젠쿱 순정은 진짜 유턴할 때 욕 나와. 순정이 이게 이거 흔히 말하는 싸제이크 혹은 정품기. 순정은 무겁고 가볍고 가볍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멋이 없고 구리고 투박하고 쪽팔리고. 여자는 백, 남자는 휠이라면 누가? 이게 대략적으로 휠 무게만 12kg 나가고 9kg. 이게 9kg도 무거워. 자, 이제 이거는 라지에타. 라지에타 그냥 다방 로드 라지에타 냉각수 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물을 식혀주는 녀석인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약 한 1cm 조금 넘게, 한 15mm? 수치로 따지면 15mm야. 손가락 하나 두께 정도라고. 이거는 3개. 이 용량 가지고는 그 드리프트의 뜨끈뜨끈한 열기를 식힐 수가 없어. 드리프트는 뭐든 어쨌든 출력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식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두께가 어떤 성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단 두껍고 기본적인 성능은 보장은 다 돼 있고, 그럼 왜 이 오버보스트라는 곳에서 썼냐,
튼튼해. 기본적으로 사고가 많이 남았으니까 할 것 같아요. 사고 많이 남은 분이 아닌 거예요. 웬만한 이런 데 푹 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웬만큼은 좀 버티지 않나요? 비틀어져도 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믿을만 한 제품이고. 그 정도는 달아줘야지 우리가 사패사를 쏠 수 있다는 얘기네 말은. 내가 터보를 올렸는데 이걸 달지 않았으면 나는 사패사를 갈 수 없는 거야. 그래, 자기 수업 본다고 악셀 뛰잖아. 그 휴게소 가서 맥도날드 먹어야지. 그렇지, 남자는 악셀 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하나의 깨알 튜닝이 요거. 그렇지. 라지에타켓. 이것 또한 정품. 정품. 자, 냉각수를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엔진 오일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엔진의 온도도 낮춰주고, 실질적으로 오일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오일이 가혹한 상태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 오일쿨러라는 녀석인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차 저기 좀 반반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시켜주는 녀석인데, 얼스라는 브랜드의 코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전 세계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코어 중에 하나이고요. 사자석한도 이걸 쓰잖아요. 옛날에 다른 것도 써봤어. 그렇지. 무조건 얼스랍니다. 내가 이 차 만들 때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나는 모션 간판 차인 내 차하고 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 거기서 약간 내가 좀 삐진 부분이 있었고, 왜 얘네는 이렇게 좋아 될 것보다.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 그럼 내 차 만들 때 기분이 안 좋았던 거구나. 난 A형이니까. 피곤해서 그래. 가장 많이 하는 겨울에만 튀는 중에 하나 오일 캐치 탱크잖아. 그렇지. 그렇지. 보통은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다시 엔진이 흡입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공기의 어떤 그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폭발을 했을 때도 폭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달아주면 출력이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어쨌든 오일도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될 거고. 그렇지. 어쨌든 이건 커스텀 블로 오일 캐치 탱크.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더벙커에서 김재우 씨가 금색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 단열판 자체가 열 차단을 하기도 하지만 금색을 바르고 인해서 열 차단 효율을 더 높이고, 이거 이 종이 자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 건데, 단열재의 일종인데, 미제. 여기서 나오는 그 발생하는 온도에 약 670도까지 일단 버틴다고 되어 있는 상황 써있고, 내 차도 뭐 그렇고 이런 것도 휴지박스 안 넣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경기장 가거나 보통 자유로에서 막 차 불났다 그러는 거, 그런 얘기를 막 보는데, 이런 작업도 제대로 안 쓰는 거 너무 그냥 단순한 거 같거든요. 곳곳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단열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손님차를 출고해줘야지 그 손님을 두 번까지 보지 않는 거지. 쉽게 말하면 똑바로 얘기해. 차주 출고하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전화가 오면 되게 그렇지. 그 전화 받으면 지금 이 차량의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터빈이 가지고 있는 낼 수 있는 영역대가 사실 그 어느 폭이 좀 큰 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재원상 280마력에서 430마력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네시스 쿠페에 적용을 해봤을 때, 2.0에 적용을 해봤을 때 약 300마력에서 400마력 정도. 처음에 타깃을 잡을 때 360마력 정도에서 380마력 정도를 이제 출력을 내야지만이 다른 보수적인 부품들도 그렇고 사실상 안정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으면서도 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랜 경험상에 나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적합한 터빈이 아닌가. 그래서 이 터빈 같은 경우 이름은 가레트 287 RT라는 터빈인데, 제네시스 쿠페 FL에 특히 가장 손쉽게 그 출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터빈입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부각이 될 수도 없었고, 잘 아는 사람 아니면은 티도 안 나고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런 실리콘 밴드 같은 거, 이런 호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들 중에 가장 비싼 제품들만 넣습니다. 기능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열을 받아가지고 실리콘 수술이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 뭐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연질이 그냥 와장창창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구성이 좋은 레이스에서 검증된 그런 제품들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부분이요. 레이스에서 검증된 제품. 이거 하나 터지면 그냥 바로 엔진 내사옵니다. 아, 그때 생각 안 몰라. 엔진 내사오면 5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5분이 넘으면 간 거예요. 만든 게 이것도 네. 너무 비싼 제품이라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더 벙커차를 위해서 영국에서 직접 공수했다는 거는 조금 생색을 내고 싶습니다. 그때 완전 떨어져가지고 야 재고도 하고 매번 영국에서 주문을 하긴 하는데 그때 마침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더 벙커를 위해서 주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 엔진오일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네, 모툴이라는 브랜드의 300V라는 제품을 써서 실제 레이스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가지고 엔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장점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세계적인 레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킷시트 같은 경우에도 정품 스파르코 성능에 있어서는 뭐 검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인지도 있는 제품이고 게다가 등급 자체도 피아 공인이 다 돼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온로드 레이스에서도 사용을 해도 무관한 정도의 등급 높은 사실은 조금은 과분한 아 이거 원래 내가 쓰고 싶은 내 몸에 딱 맞단 말이야 이게 내 거야 이게 딱 들어가야 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한 발 늦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는 바로 이 카모 에디션입니다 카모 제가 또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멋있어요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카모 별로 안 좋아해? 카모만 2년 동안 이거 아까 안 빼놨어 카모 별로 안 좋아해 이거. 형 군대 안 갔다 왔지? 안 갔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핸들이 있다 없으니까 꼽았다가 뺐다가 입고 있어야 돼? 난 몸이 유연해서 괜찮은데? 사고 시에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렇지 빼서 던지고 탈출! 일단 던지고 그럼 핸들 던졌으니까 이게 또 보이지 않나 이거 이거 이것도 내가 좀 짜증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레버버 내기도 멋있단 말이야 미안해 더 벙커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방송이니까 더 멋있게 한번 해봤어 이거는 유압사이드 레버라고 하는 건데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뒷바퀴를 때로는 락을 걸어야 되는 뒷바퀴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이상한 행동을 한 번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번이 아니고 드리프트 중간중간에도 필요시에 의해서는 그 뒤 엉덩이의 거동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드리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순정 사이드에다가 연장대라는 걸 달거나 혹은 순정 사이드 레버로 연습을 하시는데 그러면 궁금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압을 쓰기 전에는 외국 선수들이 그거를 굳이 왜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달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풋브레이크가 똑같이 유압식이란 말이에요 풋브레이크가 그냥 온 오프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파킹브레이크처럼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만약에 어느 속도에서든지 내가 차량의 리어 흘림을 날아가는 속도나 날아가는 양을 유압 사이드가 있으면 그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정 레발은 기본적으로 사이드 슈도 약할 뿐더러 강약 조절이 안 돼요 매번 달라요 좀 더 안정적이고 완벽한 작동을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일종의 초고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비싼 거야 여러분이 4패션 터널을 쏘시기 위해서는 즉 내가 엔진에 적어도 500만원 이상을 발랐다 싶을 때 이 정도 간지는 내주셔야 됩니다 내 차에 지금 수온이나 부스트 압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면 엔진은 블로우예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 엔진에 돈을 그만큼 썼는데 적어도 보험 하나는 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보험이 게이지죠. 역시 일본 오리지널 F 게이지. 한 개 30만원짜리. 우리 진짜 상훈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20대 때 초반에 꿈이 대피 게이지 풀로 다는 게, 다들 이 차 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대피 게이지 풀로 다는 게 앞이 안 보여도 이건 달아. 앞이 안 보여도 이건 달아야 돼. 그 엔진을 지키기 위해서 캡스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게이지밖에 없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거니까. 자, 부스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부스트를 컨트롤하는 장비인데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로우 부스트, 하이 부스트, 그리고 부스트 컨트롤러 껐을 때 총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이 부스트가 가장 고마력 세팅, 로우 부스트가 중간 마력, 그 다음 국호는 껐을 때가 가장 낮은 마력인데 하이 부스트든 로우 부스트든 어떤 차량이든지 얘만 단다고 해서 마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맞는 엔진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적합한 저희가 세팅 값을 만들어 놨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출고할 때 차주분들이 건들지 못하고 저희가 락을 걸어드려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뭐 그런 디지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가져도록 갑시다. 경기적으로 고! 완벽하고 360마력으로 부담없는 스펙에 웨스트게이트도 안 들어가고 소음도 없고 조용하고 서킷에서 타기에 지금 내가 초심자분들이 어셨을 때 서킷 한 두 번만 와보면 이 차 갔다가 완벽히 여기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차량의 경우 뭐 워낙에 우리 이쪽에서는 일반적인 그 서킷 묶는 스펙이니까 사실 뭐 다른 건 큰 걱정을 안 했는데 뭐 조금 다른 경우는 레이스 게이트 타입을 액추에이터 타입으로 바꾸면서 조금 일반 사람들이 어떤 소음 없이 타기에 좋은 세팅을 해놨는데 그게 과연 서킷에 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카다보타니 전혀 해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나.